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화천과 포천 등 일부 지역에는 이미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또 바람까지 제법 강하게 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면서 오전까지 비가 내릴 텐데요. 제주도는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비의 양은 호남과 제주도, 강원 남부와 충청도 최고 60mm, 경북과 경남 서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5에서 4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30도, 대전 31도 예상되는데요. 광주, 대구 32도 등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 19도로 선선하겠고, 낮 기온 서울 28도, 전주 29도, 대구 30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동해 먼바다에서 물결이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겠고,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파란 하늘을 되찾겠는데요. 서울 지역은 다음 주 월요일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